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5라운드 프리뷰도 혁혁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먼저 4라운드 프리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댓글을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너무 죄송한 나머지. 네. 김나원님께서 완전히 틀렸죠. 네. 네, SDF, AHSD, FGD님께서 그렇게 못 맞추네. 발로 분석해도 이거보다 잘하겠다. 아, 인정. 그래도 몇 분께서는 좋다는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감사드리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5분 내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팀이 생긴다면 고정 댓글란에 남겨둘 테니까요. 댓글란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음이 급해지는 게 피디님이 앞에서 주섬주섬 이제 시계를 보고 있어요. 시계를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럼 들어가 봐야겠죠? 피디님! 시간 주세요! 자, 가장 먼저 인천 대 강원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인천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인천의 강원의 맞대결이 인천전용축구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지난 경기 포항에 1-4 패배를 했던 인천. 짜물수비였지만 지난 경기 40점을 하면서 조금 충격에 빠졌던 인천 유나이티드고요. 강원은 전북 대열을 잡았습니다. 네, 홍정호 선수의 퇴장으로 기술적인 우세를 결과로 만들었던 전북과의 맞대결. 강원이 승리를 했고 인천은 또 패배를 했습니다. 이 양팀이 상반된 분위기의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통산 전적 인천이 9번의 승리, 4번의 무승부, 강원이 10번 승리 했습니다. 최근 10경기 전적은 인천이 1승, 무승부 3번, 강원이 6번 승리를 했고요. 36골, 경기당 3.6골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은 강원이 2번 승리, 1번의 무승부, 그리고 인천은 승리가 없었습니다. 3경기 8골이 터졌고요. 홈경기 상대 전적은 인천이 5번 승리, 3번의 무승부, 강원이 2번 승리를 하면서 약 28골, 경기당 2.8골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 좋은 분위기에 강원이 승리하지 않을까. 주목해 될 선수는 2경기 연속골 공부할 선수입니다. 저는 홈에서 강한 인천이기 때문에 무승부 주목해야 할 선수는 무고사 선수입니다. 네. FC 서울 대 전북의 경기 살펴보시죠. 그렇습니다. FC 서울 대 전북의 맞대결. 많은 팬들이 이번 5라운드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4라운드 성남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전북도 강원과의 경기에서 0-1 패배. 공교롭게 두 팀 다 무득점, 1실점으로 패배를 했는데 올 시즌 패, 승승패의 흐름. 박동진 선수의 빈자리 정말 아쉬운 FC 서울이고요. 전북은 두 경기 연속 퇴장을 당하면서 조규성, 홍정호 선수. 하지만 올 시즌 첫 패배. 여전히 리그 선두라는 게 전북입니다. 통산 전적은 서울이 33번 승리, 25번의 무승부, 전북이 32번 승리했고요. 양 팀 다 모두 상대의 맞대결에서 126골씩 득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경기 전적은 서울이 1번 승리, 무승부 2번, 전북이 7번 승리를 했고요. 경기당 2.8골이 터졌습니다. 또 하지만 서울이 홈경기에서 20번 승리, 9번의 무승부, 전북이 16번 승리했습니다. 또 하지만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서울이 승리가 없고요. 1번의 무승부, 전북이 3승, 4경기 13골, 3.25골이 터졌습니다. 또 서울은 오스마르 선수가 출장이 불투명하다는 게 조금은 악재이고요. 그래서 혁혁의 픽은 데이터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북 승리. 5점 경기가 예상이 되고 주목해야 될 선수는 울산 시절에 서울에 좋은 기억이 있는 김보경 선수입니다. 또! 하지만 네. 서울이 홈에서 데이터적 우위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야 할 선수는 아드리아노 선수. 이유는 없어요. 네, 자, 포항 대 울산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해안 더비가 펼쳐집니다. 이 경기도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4라운드 인천과의 경기에서 승리했던 좋은 분위기의 포항. 하지만 울산은 광주와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겪었습니다. 통산 전적은 165번째, 이번에 165번째 동해안 더비고요. 61승, 무승부 50번, 울산이 53번 승리했습니다. 최근 10경기 맞대결에서는 포항이 4번의 승리, 무승부 1번, 울산이 5번 승리를 했고 총 29골이 터졌습니다. 포항의 홈경기에서는 포항이 33번 승리했고요. 18번의 무승부, 울산이 27승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포항이 3승, 울산이 1승. 기억나니? 지난 시즌 울산의 발목을 잡은 포항의 승리를 4-1 포항이 승리를 거두면서 울산의 K리그 우승을 좀 발목을 잡았던 포항이었는데요. 이번 경기에도 저는 포항이 승리하지 않을까 주목해야 될 선수는 울산 상대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팔루세비치 선수입니다. 저는 울산의 승리 픽하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선수는 상주 시절 울산을 상대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윤빛가람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 정현 스타님입니다. 부산 대 상주의 맞대결 부산 구도군정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과 상주 모두 지난 4라운드 경기 무승부를 가져갔습니다. 부산은 승점은 따내나 승리하지 못했고요. 상주는 개막전 패배 이후 3경기 흐름이 좋습니다. 통산 전적은 부산이 5번 승리, 무승부가 4번, 상주가 2번 승리했고요. 홈경기 전적은 부산이 1번 승리, 4번의 무승부, 상주가 1번 승리했습니다. 좋아요. 부산은 지난 라운드 수원과의 맞대결에서 아쉽게 승점 1점만 챙겼는데요. 정말 이번 라운드에서는 승점 석점을 바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이뤄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승점을 따내는 경기, 그리고 무실점 경기, 이제는 승점 석점을 가져올 차례입니다. 상주는 22세 이하 선수
선수들이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상주의 전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현수는 이제 이길 때가 됐습니다. 5라운드는 꼭 이깁시다. 부산 주목해야 할 선수는 상주의 두터운 중원을 맞서줄 독립투사 박종우 선수입니다. 저는 이 경기 무승부일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될 선수는 부산의 호물로 이정혁, 김병우, 이동준을 막을 권경환, 김진혁 선수가 잘 막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피디님이 계속 시계를 보고 있어요. 네. 네, 수원대 광주의 경기. 네, 수원대 광주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4라운드 무승부를 겪었던 수원, 그리고 울산과 무승부를 겪었던 광주의 맞대결입니다. 통산 전적은 수원이 7번 승리, 5번의 무승부, 광주가 2번 승리를 했고요. 최근 10경기 수원이 4승 무승부 4번, 광주가 2번 승리했습니다. 경기당 2.1골이었고요. 홈경기 상대 전적은 수원이 2번 승리, 그리고 2번의 무승부, 광주의 2번 승리. 아주 팽팽합니다. 마지막 맞대결이 2017년이라는 게 변수인데 흐름에 올라오고 있는 광주, 이번에는 승점을 노릴 것 같습니다. 혁기의 픽은 광주FC가 이번 경기 조심스럽게 첫 승리를 따내지 않을까 주목해야 될 선수는 엄살라 엄원상 선수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히 수원이 승리를 가져가죠. 광주 상대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수원이 승리를 하고요. 주목해야 할 선수는 또 하가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남과 대구의 경기. 네, 이번 5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성남 대 대구의 맞대결이 탄천